북미 서한항만 물동량이 4개월 연속 후퇴했습니다. 경기 침체 우려에 따른 수요 위축과 선사들의 결항, 연휴 특수 물량 조기 운송 등이 이어지면서 성수기 효과가 실종됐다는 분석입니다. 북미 서한 7개 항만의 올해 10월 컨테이너 물동량은 전년 동월 대비 15.7% 하락한 220만 6천 TEU로 집계됐습니다. 북미 서한을 대표하는 로스앤젤레스 항은 67만 8천 TEU로 지난해보다 무려 24.8% 하락했고, 롱비치 항은 65만 8천 TEU로 16.6% 뒷걸음질치며 두 항만은 유독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반면 오클랜드 항은 20만 2천 TEU로 16만 8000% 상승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현대중공업 그룹이 국내 최초로 액화천연가스 수소 혼소엔진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한국조선해양과 현대중공업은 최근 독자 기술로 개발한 1.5MW급 힘센 엔진에 대한 성능 검증을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이 엔진은 디젤연료와 LNG 수소 혼합연료를 선택적으로 사용해 황산화물과 질소산화물, 이산화탄소 미세먼지 등의 각종 유해 배기가스 배출량을 크게 줄인 친환경 엔진으로 수소 엔진의 첫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대중공업 그룹은 2025년에는 완전한 수소 엔진을 개발해 육해상 수소 생태계 구축을 완성한다는 방침입니다. 글로벌 컨테이너 운임 지수가 26개월 연속 내리막길을 걸으며 28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11월 첫째 주 발표 이후 매주 하락세를 보인 한국해양진흥공사의 12월 19일자 한국형 컨테이너 운임 지수 KCCI는 2000대가 무너졌습니다. 또 12월 16일자 상하이 컨테이너 운임 지수 SCFI는 1123포인트로 26주 연속 하락했습니다. 2020년 8월 14일 1168포인트 이후 2년 4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입니다. 다만 북유럽, 지중해, 호주, 일본 등의 노선에서 운임이 소폭 반등하면서 낙폭은 축소됐습니다. 한국 선급은 일본 선주 도운기센이 짓고 있는 신조 벌크선 6척을 유치했습니다. 도운기센은 중국 난퉁샹위 조선에 발주한 63,500톤급 울트라막스 벌크선 4척과 4만톤급 핸디막스 선박 2척을 한국 선급에 단일 입급했습니다. 신조선은 모두 고유황 연료를 사용하는 탈황장치 장착 선박입니다. 한국 선급이 올해 해외시장에서 거둔 선박 유치 실적은 총 22척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영철 한국선급 회장은 앞으로 친환경, 디지털 기술력 확보와 적극적인 고객 서비스를 통해 LNG선 등의 고부가가치 선종과 신조선 유치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